금메달입니다. 네, 이제 3m, 2m 정단의 금메달. 생소했던 그 한중일 불교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이었고요. 제가 또 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중국 서포터즈 신청했는데요.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중국 선수들 오실 때 응원해드리고 또 통역도 하고 싶어서 이번 서포터즈를 지원하게 됐습니다. 네. 작년에 열린 아시안게임에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쉽게 3위를 했어요. 제가 큰 목표가 그랜드슬램을 하는 거예요. 올림픽도 우승하고 세계선수권도 우승하고 아시안게임 우승을 해야지 그랜드슬램이 되는데 아직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을 금메달을 못 따봤어요. 그런 점에서 세계선수권을 일단 하고 2014년에서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제가 많은 큰 경기를 통해서 많은 경험도 쌓고 그만한 또 실력을 갖춰서 2014년에 완벽한 기량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는 지금 역대 대회와 달리 모든 아시아인들이 정말 참여하고 영광을 함께하는 문자 그대로 아시안게임이 공동체적 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한 그런 물량 위주보다는 검소하면서도 실용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참여할 수 있는 서포터즈가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요. 저희 인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과 그 선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아시안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한국에서 종합경기가 열리는 만큼 항상 최선을 다해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꼭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시아인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영광을 함께하는 아시아 공동체 재련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파이팅!